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의 양위로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왕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양이었지만 실상은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의 세력이 무서워 내어준 것이므로 찬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단종의 옷을 수양대군에게 넘긴 사람은 조선 최고의 중신 성상문이었습니다. 성상문은 1455년에 단종을 보필한 승지의 자리에 있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성상문이 옥새를 건너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수양대군은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임금이 된 수양대군, 하지만 모든 신하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성상문의 눈물은 이후의 사건들을 암시하는 단초였을지 모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궁궐이 아닌 금성대군의 집에 살게 합니다. 이른바 허울뿐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단종은 거치에 군사를 배치해 경계와 감시까지 합니다. 수양대군, 세조,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명분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으킨 개우정난은 반역을 모의한 김종서와 안편대군을 응징하기 위한 거라고 하나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세조 시절에는 여러 가지 거사와 난이 일어납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세조의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서예, 시, 그림, 음악에 뛰어나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었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당시에 세력은 크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요.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 대신 수양대군 세력, 그리고 안평대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손을 잡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형 세조가 먼저 선수를 쳤으니 그게 바로 개우정난인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형제라고 해도 이미 적이기 때문에 세조는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낸 후 사약을 내립니다. 세조는 왕이 되기 전에 김종서, 황보위 등 단종을 따르는 세력을 제거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손자인 단종을 무척 아꼈는데요. 단종을 세손으로 축봉하고 나서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성헌, 신숙주 등의 집현전 학자들에게 세손을 부탁합니다. 세종의 부탁까지 받은 집현전 학자들인데 단종이 쫓겨다시피 왕위를 물러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이 상왕이 된지 1년 만에 성산문, 박팽년 등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은 거사를 치르기 전 단종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어찌할까요?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잘못하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단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촌에게 냉큼 일러바치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을 도와 왕위를 되찾는 것. 단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그들에게 칼을 하사합니다. 단종은 다시 복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사는 이루어지기도 전에 발각됩니다. 선상문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하던 김질이 이를 누설한 겁니다. 결국 선상문, 박팽년 등 관련 자들이 모두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추국과 고문을 받습니다. 연려신기술에 의하면 세조가 직접 추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록에 나오지 않지만 야사인 대동야승을 보면 세막대기를 벌겋게 달고 다리를 관통시키고 인두로 몸을 지졌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세조가 말하길 네 이놈 감히 네가 왕인 나를 능멸하고 연모를 깨한 것이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감히 나를 배반하는 것이냐? 성상문은 우리는 옛 임금을 복위시키고자 하며 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나으리가 나라를 빼앗고 나의 군주가 폐위당하는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세조가 말하길 매야 고얀 녀석 니놈은 지난번 옥새를 가져올 때도 펑펑 울었지.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상문은 나는 다만 때를 기다렸소라고 말합니다. 성상문은 세조를 끝까지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리나리라고 불러 그 화를 더 돋궜다고 합니다. 또한 남여오는 육신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조가 말하기 너는 나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뻔뻔하게 나를 배반하는 것이냐? 명분은 상왕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차지하 욕심한 성산문은 나는 나라의 녹을 먹은 적이 없소.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 집에 가서 직접 살펴보시오. 성산문의 말대로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과연 그가 봤던 녹봉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성산문부터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하튼 성산문뿐 아니라 많은 신하가 당종의 복위운동을 도모하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중 6명은 충신을 일컬어 사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산문, 박팽년, 하이지, 이계, 유성헌, 유응부이지요. 또한 살아있으나 세상을 등지고 맹인인 척, 김어걸인 척, 벙어리인 척, 평생 죄책감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순, 남여온이 이에 해당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삼족이란 친가, 처가, 외가를 뜻합니다. 대역죄인 경우 이들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형벌을
혈통중심 사이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제인의 씨란 씨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죄다 없애리라 이런 말씀에서 나온 형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잔인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개월 동안 처분하고 나머지는 죽이는 대신 노비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노비를 전락한다는 건 가볍게 맡긴다는 뜻이고 이는 더 이상은 지배층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태조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성삼령 같은 충신은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한국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했고 저는 이런 한국의 역사가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